덮개 아이롱 잡고 쭉쭉쭉 펌이에요. 카의 장점 롱 아이롱에다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와인딩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. 연예인 덮개 잡고 쭉 열도 잡아주면서 볼륨감을 주면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이렇게 눌러줘. 쫙쫙 다려주세요. 다려주면서 윤기도 많이 나게 하고 곱슬에 웨이브가 걸리면 지저분한데 이렇게 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.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연스럽게. 네 번째 판넬이죠. 자연스럽게. 좌측에 하나, 둘. 네, 뒤에 백파트. 너무 쉽죠? 남자 가르마 펌 완성했습니다. 어떠세요? 아름다운가요? 2cm 이상 잡으신 다음에 16mm로 쭉 몰리세요.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. 그 다음에 쭉 8번째 16mm로 피카는 봉이 길다란 건 아시고 이게 진짜 굵은 걸로 해도 머리가 잘 나와 그러시잖아요. 잘 나와요. 예, 잘 나와요. 자, 19mm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22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어요. 내가 C컬로 표현해야 될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좀 더 럭셔리하게 나오겠죠. 아이롱의 이 맛을 아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. 네. 빠그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볼륨을 원하시는 거거든요. 볼륨 펌을 해드려야 돼요. 줌마 스타일의 키포인트는 뭐예요? 꼬리를 살리면서 볼륨만 빵 주시면 끝나요.